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약속드린 대로 5.18 묘역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5.18 옛날 묘역, 그러니까 구묘역이라고 하죠. 구묘역을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안내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5.18 구묘역 옛날 묘지는 지금 사적 제24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여기를 한 20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눈물까지는 안 나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 안내판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읽어볼까요? 1980년 5월을 즈음하여 광주시기는 이곳 망월동에 광주시립 공업묘지를 조성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해 5월 29일 5.18 희생자 유족들은 무력으로 광주를 유혈 진압한 계엄군의 총칼에 무참하게 학살되어 각각 손수레, 청소차로 실려온 시신 126구를 산묘역에 안장하고 합동 위령제를 보행하였습니다. 이후 이곳이 민주성지로 각광을 받게 되자 군사 반란 집단은 희생자들의 묘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결집력을 갖는다고 하여 묘지 이장 책봉을 자행, 광주 망월동 산묘역에서 묘를 파가며 생활금을 지원한다는 등 묘지 분산을 배후하였습니다. 1997년 국립 5.18 민주묘지가 완공되면서 5.18 희생자들의 무덤은 대부분 이장됐으며, 현지 여기 망월동 묘역에는 당시 희생자 가묘 149기, 5.18 이후 진상규명 등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열사 39기 등 총 490기의 영령들이 영면에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신묘역, 지금 5.18 신묘역에서는 이 광주 당시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 당시에 희생자들이 모셔져 있고요. 여기는 그 이후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5.18 구묘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5.18 영령들은 몇 분 안 계시고, 그 이후에 1980년대에 민주운동을 위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신 열사들이 여기 주로 잠들어 계십니다. 근 20년 만에 오는데요. 아까 울어가지고 이제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눈물이 나네요. 저는 여기에 꼭 만나 뵙고 가야 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 보시다시피 제3묘원, 예, 제3묘원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5.18 구묘역, 예, 옛날 5.18 묘지가 있던 곳입니다. 희생자들은 여기에 잠들어 계셨습니다만, 1997년 5.18 묘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국립 5.18 묘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계시던 분들은 예, 그리로 모두 모셔졌고요. 여기에는 현재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열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공식 명칭은요, 사적 제24호 5.18 구묘지, 5.18 유공자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입니다. 어떤 분들이 모셔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묘역 한가운데에는 태극기가 있고요.
저기 태극기 보이시죠? 네,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민주운동, 민주화 열사들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찾고 싶은 분은 이내창 열사하고 강경대 열사예요. 지금도 저는 강경대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한열이라고 쓰여져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그 무차별한 물대포 사용으로 돌아가신 우리 백남기 농민의 묘소도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내창 열사도 여기 계시네요. 이게 나올려나 모르겠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내창.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정말 가고 싶었던 분이 강경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강경대는 여기 있네요. 아침 이슬의 한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5.18 묘지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만 어쩐지 이 장면을 예측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여기 여러 묘지가 있고요. 묘비가 있는데 저 위에 이 빨간색 띠를 두른 데가 민주 열사들의 묘지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은요, 백남기 농민의 묘소입니다. 이 근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여기도 민주화 운동 열사의 묘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예. 자,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묘소는 저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그 무도한 물대포 사용으로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여기 잠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는 분이죠. 이한열 열사의 묘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한열,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225번지에서 이병섭 배은심의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 1987년 6월 9일 6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시위 도중 경찰이 쏜 SY-44 체류탄에 피격. 1987년 7월 5일 뇌 손상으로 27일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투병 중 새벽 2시 5분 운명. 네. 이한열 열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려고 했던 곳이죠. 이내창 열사입니다.
1986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속과 입학. 1989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1989년 8월 15일 거문도 소재 덕촌리 유림해수욕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그리고요, 이 사람은 노수석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 줄 알았더니 좀 다르네요. 76년생이었네요. 예. 제가 오늘 꼭 오고 싶었던 곳, 여기 또 있네요. 강경대입니다. 살아있다면 저처럼 나이가 들었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혹은 지하철에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선생을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1년생의 91학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저를 아들 보듯이 쳐다보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강경대 열사가 잠들어 계십니다. 90년대 학번들한테 이 강경대는 잊을 수가 없죠. 여기 무명 열사의 묘는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분인 것은 분명한데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분입니다. 저기에도 또 한 곳이 있죠.